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1일 목요일 개장 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04%, 나스닥 0.67% 상승, 반도체 0.33% 상승, 독일은 0.70%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조정권의 미국과 유럽 상황입니다만 나스닥 혼자 독야청청 계속 랠리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팡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특히 테슬라는 전일 8.9% 초강세 보이면서 1000달러 돌파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많이 오른 데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 조금씩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큰 음봉 떨어지지 않고 적절히 그냥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전일 마이너스 0.42%입니다만 홍콩 인민법 갑자기 쑥 들어갔죠. 그죠? 그 이슈와 함께 출렁거리던 부분 그대로 다시 만회해내면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니케이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항생도 지켜보시면 이 폭락했던 부분 그대로 만회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풍부한 유동성과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다. 그것에 더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환율 119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200원대 상당한 박스권 지지 권역인데요. 그것을 이탈했으니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렇다면 원화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도 있고 외국인 투자하는 데 별 무리 없는 조건들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0.5%로 금리가 0.25% 추가로 얼마 전에 인하됐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 그리고 부동산 억제 정책에 맞물려서 주식시장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적절하게 잘 끌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옵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갭 상승했다가도 밀어버리고 갭 상승했다가도 밀어버리고, 자, 그러한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 옵션은 다 녹아버리거든요. 프리미엄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큰 추세가 나와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떠한 변동성이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월선 이탈하는 큰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하기 전에는 너무 겁먹어서 지뢰 현금 확보를 많이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잘 가는데 난 수익이 잘 안 난다, 이런 분 계시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빠른 순환매와 함께 차익 실현이 빨리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쭉쭉쭉 끌고 가는 종목이 예전에 상황처럼 잘 나오지 않고요. 그 예전이라는 게 뭐 불과 한 달 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이 완전 주도주로 쭉 올라간 그런 상황보다는요, 지금 조정받고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만 이제 웬만큼 오르면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메이저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이 나왔다 싶으면 차익 실현 나오는 게 보여지고 그 빠른 순환에 잘 대응을 해야만 수익률 극대화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못하다면 먹었던 거 그대로 다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며칠째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조선, 건설 상당히 강하게 왔습니다만 조정권입니다. 꼭대기에서 샀다면 수익 없어요, 별로.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꼭대기 잡았다면 오히려 손실 구간에 들어간 분도 있다. 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먼저 좀 조정받았던 2차 전지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 결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트 주들이 조정받았던 부분 이제 힘을 좀 응축했으니까 강하게 전일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빠른 순환매 대응을 잘 하시려면요. 공부가 좀돼 있어야 되겠죠.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은 포트폴리오 빨리빨리 변하고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더존 비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16% 가까이 수익 내고 청산하니까 쭉 빠집니다. 매수해서 다시 올라와요. 16% 먹고 다시 지금 6% 이상 수익 나고 있는 상황. 퍼펙트. 먹고 또 먹고 시현 중입니다. 자, 왜? 충분히 조정받은 주도주는 리바운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황, 적당한 수익 차익 실은 이후에 지지권에서 매수. 그거 반복할 겁니다. 언제? 여기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지기 전까지. 성공. 자, 기관 외국인 쌍클이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매수 성공. 그죠? 어떻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쏘르담은 거 보이시죠? 자, 비교적 많이 올랐다 판단되지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눌림목에서 산다 이겁니다. 눌림목에서. 그죠? 그리고 상승합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고점 27만 9천 원권까지는 충분히 한번 추라이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슈프리마 17% 먹었던 거 다시 재매수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 전전일은 퍽 하고 떴었다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만 20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핸드폰 하반기에 또 출시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발표됐죠. 그렇다면 지문인식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면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슈프리마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5G가 전에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제 순환매 돌고 돌아서 5G 힘들게 좀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5G에 대한 부양책, 중국에서도 부양책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잘 가지 않다가 드디어 가는 겁니다. 그죠? KMW 강하게 가는 거 보고 KMW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KMW가 가니까 조금 늦었어요. 초반에 사 들어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동생이라도 사 넣어야 되죠. 오이 솔루션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반등 구간 못살거 없죠. 샀습니다. 외국인 강하게 매수 들어오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상승 초입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가 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국설 램시막 코로나 치료 임상 시작. 염증에 치료 효과가 있는 램시마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가능할 것인지 임상 실험을 한답니다.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강세 보여요.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라. 그러면 던질 필요 있었겠어요? 그죠?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은 여기서 음봉 좀 떨어지고 하면 물량 축소 좀 했다가 다시 지지하면 다시 사놓고 그러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5일선 이탈 전까지 던지지 말라는 것이 큰 전략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홀딩 충분히 가능했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10만원권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뚫었네요.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하십시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절대로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처질 때 손실 커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까지 봤고요. 알테오젠도 상당히 급등락, 분식회계 논란 있었지만 그렇게 의견 제시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 여기 상단 가면 끊고 넣으라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들어가서 분석이 확률이 높을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동영상에 보시면 알테오젠 여기 들어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좀 하고 싶으시면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무엇보다도 추천, 여기 닥터K의 주식 생초 탈출 팁,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20몇 프로씩 빠지거든요. 다행히 올라와서 그렇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 부위에서는 던지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안 던졌으면 그냥 여기 3분은 기대감, 다시 본전 내지는 올라가나 이렇게 기대감 가지다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점 위에 있는 종목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삼성전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탄탄하게 지금 다지는 중입니다. 추가 상승, 자, 과연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시장이 랠리 한다면 위로 강하게 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밑으로 조금 조정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여기서 5만 10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여기서 던졌거든요. 5만 6000원권 아직도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판걸 가지고, 그죠? 도전비전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 잘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체 매매 잘한 것이죠. 차익 실현 잘 하고,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다 피해내고, 추가 상승한 언택트 쪽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수익 나니까, 그러한 패턴들 잘 한번 익혀보시고요. 삼성전자는 신규 매수는요, 한 5만 3천원 밑으로, 5만 3천원과 5만 2천원 사이 정도 와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조금 조정받아야 편하게 끌고 갈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당장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지는 강하게 쏘아 올리면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조금 조정받는 53,000원권 이하에서 매수를 하다가 제가 제시하는 삼성전자의 지금 전략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뛰어올랐고 다지는 중이고, 추가 상승한다면 이제 완전 추세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양호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규 매수는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조정받는 8만 6천원권까지 조정받아야 조금 편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랠리하는 조짐 보이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내가 좀더 유리한 구간은 조금 조정받으면 매수하면 좋다. 하지만 강하게 올라간다면 충분히 매수해도 가능한 구간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요. 상당히 변동성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선물 한 시간 더 마감한 부분까지 잠깐 언급해 드리면, 나스닥은 1.38%로 상승 마감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1.15%로 하락했으니까 조금 더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나 더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플러스 1개월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카톡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하시면 더 검증해 주시고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